저희 집 띵동띵동 소리가 너무 방정 맞아서 또또가 너무 놀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심장에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저기 쪽지로 버튼을 누르지 말고 부르거나 택배를 놔달라고 써놨거든요. 정말 여기 택배 아저씨들도 한국 택배 아저씨들처럼 지급해 놔주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이허브를 정말 많이 이용했거든요. 멕시코에 와서는 코스트코나 이런 데서 영양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꼭 아이허브에서만 파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이허브는 정말 한국에서 이용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가까우니까 한국보다 조금 뭔가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안 좋아요. 일단은 한국은 한 15만 원 정도까지 그 관세가 무료거든요. 관세 범위가 50불이에요. 미화로. 그럼 한 6만 원 정도잖아요. 몇 개 살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고 멕시코는 통관이 안 되는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유산균 같은 건 안 되고 강아지 영양제는 거의 통관이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배송 기간이 한국은 진짜 요즘 주문하면 3일, 4일이면 받아볼 수 있는데 여기는 열흘 정도 걸려서 받았어요. 멕시코에서 아이허브는 비추입니다. 오늘은 아이허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짜잔! 이게 뭐냐면 고기 자르는 기계예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작네요. 제가 정말 이거를 살까 말까를 엄청 고민하고 장바구니에 엄청 담아놓고 막 그랬었어요. 얼마 전에 절반 가격으로 할인이 뜬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세일이면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샀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고기 사면 되게 두꺼운 걸 선호했거든요. 막 삼겹살도 두꺼운 삼겹살이 맛있게 느껴지고 여기 오니까 되게 얇은 고기가 먹고 싶어요. 샤브샤브나 대패 삼겹살 막 이런 거 그리고 불고기. 근데 여기는 얇은 고기를 팔긴 팔아요. 밀라네사용으로 팔긴 파는데 그 얇기가 저희가 먹는 것보다는 두껍고 코스트코에서 샤브샤브용으로 이렇게 썰어서 파는 게 나오긴 하는데 걔도 두꺼워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얇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서 덩어리 고기를 사서 얘를 이용해서 잘라 먹으면 조금 더 경제적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봤고요. 대만족. 이건 진짜 차돌박이? 저희는 이걸로 불고기를 만들어 먹겠습니다. 근데 샤브샤브 만들어도 맛있겠다.
오늘은 부스터샷을 맞으러 아침부터 나와봤고요. 지금 저희는 3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도 멕시코 사람들 부지런해요. 벌써 앞에 많이 서 있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침 일찍이고 저희가 요즘에 새벽 4시에 저희가 교대를 하는 부침번을 쓰고 있어서 아침 일찍 나왔더니 좀 졸리고 피곤해요. 한국은 3개월 텀으로 맞잖아요. 근데 여기는 5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늦죠, 부스터샷이. 오늘 백신이 마지막 백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때 줄. 요즘 피자 두 판으로 각 피자 1판에 왔어. 아이는 한잔 먹으면서 띵동. 오. 누가 이렇게 짖어요? 네. 어, 냄새 좋다. 우와. Gracias, no. 생면인가 보다.